자, 2010년 6월 고2 영어 모의고사 37번 문제, 지면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의 어떤 인지적 편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인지적 편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향이라고 하는 것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선택적 편견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ince we know that, 여기서 know 다음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know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we cannot completely eliminate, eliminate 하면 제거하다라니. 일단은 bias, since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있고, 그 다음 we부터 문장 끝까지가 주절이 됩니다. Eliminate 하면은 우리 이것을 get rid of 라 바꿀 수 있겠고, 제거하다 또는 root ou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편향을 bias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향이 있는 것이죠. 편견이 있는 거야. 우리는 need to try to limit, limit은 제한하다라는 얘기죠. 자, harmful if impact 뭐 해로운 영향이야. 여기 일종의 대시 빠져 있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they can have의 목적어가 바로 impac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they는 bias를 가리키니까 편향, 편견들이죠. 이러한 편견들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 해로운 영향. 다시 말해서 이러한 편견이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이죠. 무엇에 대해서 미치냐면 objectivity 객관성과 합리성이야, rationality. 자,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편견이 can have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impact 하면 have impact죠. on 하면 have an effect도 마찬가지야. 자,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하기 때문에 전서 on이 따라 붙는 것이고, 그래서 자, 주어는 be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they can have의 목적어가 impact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편견들이 가질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이죠. 무엇에 대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자, 우리 같은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한 편견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성과 합리성의 편견이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전개할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it is important that it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대디어를 자 대디어는 중요한 일이다. We are aware. aware는 알다, 인식하다라는 얘기야. 언제 one of our cognitive bias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인지적인 편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인지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지적 편견의 선택적 편견을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갖게 되는 그러한 인지적인 편견입니다. 선택적 편향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인지적 편견 중 하나가 언제 액티베이트는 활성화시키는데 언제 활성화되어지는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알 필요가 있고, 또 we 주어죠. make 이렇게 돼 있죠. make a conscious choice 하면 의식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to 뭐뭐 하기 위해서, overcome은 극복하다죠. 자, overcome, get over로 바꿀 수 있겠고,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대리하는 중요하다. 우리가 언제 인지적인 편견 중 하나가 언제 활성화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인지적 편견이 작동되는지 이런 얘기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인지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인 선택,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be aware of야. 뭐뭇을 알다, 인식하다. impact죠. 자, 그러면 자, 영향을 우리가 미치게 될 영향 어떤 거야? bias 편견이 해서 미치게 될 영향이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편견이 해부 가지게 된 미치게 될 영향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장 구조 잘 이해하세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 구조들은 특히 그 have impact on과 관련된 것에서 impact가 목적 앞으로 나가 있는 구조가 되는 문장 구조가 좀두 개나 나와 있죠. 서술형 같은 것에 좀 대비하시는 그런 좋은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편견이 미치게 된 그런 영향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을 하는,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can choose. 자, 오가 빠졌네, 하나. 자, appropriate de-biasing strategy. 자, 적절한 반편견. D는 반대말이니까 반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 To compare. 이트는 바로 bias가 되겠죠. 이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라는 이야. 싸운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overcome의 개념이 되겠어요. After we have implemented는 실행하다 이런 얘기죠. Implemented 실행하다. 다른 말로 carry ou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check in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금 to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알아보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if는 whether절과 똑같은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죠? 자, 명사절을 이끄는 if야. if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if는 뭐뭐인지를, 부사절이 아니고 목적어니까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략이, 자, 이 전략이, 앞에 말한 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는지, work는 작동하다 이런 뜻이고, in the way 하면 어떤 방식으로? in the way, we had hoped,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으로. 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조심하세요. In the way. 그 다음에 we had hoped. 우리가 희망해왔던 방식대로 그 전략이 작동하는지를, 뭐뭐인지를 weather절로 바꿀 수 있고,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 일단 전략을 실행을 하고 나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전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뭐뭐하기 위해서 그 전략이 우리가 희망했던 그러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뭐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지적 편견을, 즉,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반편견 전략을 이용하는 거야.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실행한 다음에 그 전략이 제대로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작동하는지를,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 그래서 if it did, 여기서 did가 바로, 자,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did는 worked를 받는 겁니다. 그 전략, 여기서 it는 바로 strategy. 이게 되겠죠? 전략. 이 전략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move on, 계속 나아가서 Make objective informed decision이야. Make decision은 결정하던데, 객관적이고 informed는 뭐야? 정보에 의거한, 많은 정보에 의거한 그러한 결정을 make,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된다. 근데 만약에 if it didn't, 여기서 이러한 전략이 didn't work가 되겠죠? 효과가 없다면, we can try, 작동하지 않는다면 we can try the same strategy. 또다시 똑같은 전략을 한번 반 편견 전략,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 또는 implement new one, 새로, one은 바로 이 strategy, 전략을 받는 부정사죠. 부정대명사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언제까지? We are ready to,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Make a rational judgment,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그죠? 의식적인, 인지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이러한 똑같은 전략을 계속 시도하고 새로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성과 그 다음에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지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편견을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사로잡히게 되면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해지고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반편견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인지적인 편견, 인지적 편견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갖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인 편견이기 때문에 선택적 편향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잘 다뤄주고 있고요. 굉장히 내신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가능한 확률이 높은 그런 질문이 되겠고, 특히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이러한 인지적 편견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내용을 좀더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잘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